콩국수가 갑자기 먹고 싶은 날 있잖아요. 콩 불릴 시간이 없다고 콩국수를 포기하면 안 되죠. 그럴 때 만들어 먹기 좋은 간단한 두부 콩국수. 콩으로 만드는 두부로 만드는 두부 콩국수예요. 참 고소하고 맛있어요. 오늘은 두부 콩국수를 조금 더 건강하고 맛있게 먹는 방법을 소개해드려요. 오늘 콩국수의 주 재료는 두부와 오이랍니다. 먼저 두부 콩국을 만들게요. 두부 반모를 손으로 뚝뚝 잘라서 믹서에 넣고 두유 2컵, 500ml를 넣어주세요. 고소함을 더하기 위해서 통깨 2큰술을 넣고 여기에 슈퍼푸드인 햄프씨를 2큰술을 넣어주세요. 이제 곱게 갈아주기만 하면 되는데요. 햄프씨 대신 다른 씨앗들을 넣어주어도 좋아요. 잠깐 콩국과 어울리는 맛과 향이 중성적인 씨앗 4가지를 소개해드릴게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참깨씨는 한국인들의 입맛에 가장 잘 맞는 고소함이 있고요. 햄프씨는 젊음의 씨앗이라고 불릴 정도로 고른 영양소를 갖추고 있어요. 환각 성분이 들어있는 대마의 껍질을 제한 햄프씨 한 큰술에는 약 3.5g의 단백질을 든든하게 가지고 있답니다. 아마 씨는 햄프씨에 비해 오메가 지방 비율이 조금 더 좋아요. 생선과 친하지 않다면 오메가3 지방산 섭취를 위해서 아마씨를 먹어도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치아씨는 참깨씨에 비해 참 작지만 한 큰술에 4g의 섬유질이 들어있을 정도로 강력한 섬유질 덩어리죠. 물에 젖으면 수용성 식이섬유가 늘어나서 콩국에 함께 갈아서 먹으면 좋아요. 참깨씨, 햄프씨, 아마씨, 치아씨 네 종류를 잠깐 소개해드렸는데요. 누구누구 씨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익숙한 고소함을 가진 참깨씨 외에 햄프씨나 아마씨, 치아씨 분들과도 친하게 지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햄프씨를 넣은 후에 소금 1/2 작은술을 넣고 이제 부드럽게 넘어가도록 곱게 갈고 냉장고에 넣어서 차게 두고 면을 준비합니다. 오늘 면은 쫄깃한 밀가루면 대신 아삭한 오이면으로 해요. 가벼운 오이면은 든든한 콩국물과 잘 어울리죠. 채칼로 슥슥슥슥 잘라서 만든 오이면 그릇에 담고 씨앗을 넣어 만든 두부 콩국을 담고 얼음 동동 검은 깨 솔솔 뿌려내면 간단하고 건강하게 완성이랍니다. 오늘 저는 햄프씨를 넣었는데요. 먹을 때마다 씨앗들을 다양하게 넣어서 콩국을 만들어 보세요. 씨앗 속에 강력한 에너지가 담긴 콩국, 영양적으로 한층 더 힘있는 콩국이 될 거예요. 간단한 두부 콩국수와 함께 시원하고 활기찬 여름 되시길 바래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도 감사합니다.